제가 저번에 와서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저한테도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교인들이 얼마나 그 점잖으시고 신사적인지 아주 너무 좋았고요. 그 사실 이제 이번에는 제가 부부 세미나가 아니라 학부형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 오늘은 좀 튠업을 하겠습니다. 네, 또 참석을 못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부부 세미나에서 핵심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제가 작년에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법칙. 오늘에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또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 그 부부나 그 어떤 관계든지 정상적인 관계, 건강한 관계, 그리고 행복한 관계면 서로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틀어지고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뺏는 그런 관계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치열하게 이제 싸우는 부부들을 이제 제가 상담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이분들도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참으로 헌신하여서 결혼을 했지 이렇게 싸우려고 결혼한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그 부부가 같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부부. 네, 부부. 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멘을 잘 하셨던 우리 커플. 아, 감사합니다. 네. 앞자리 앉으셔서 너무 은혜가 되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 셔츠를 입고 계세요. 네. 이 노란색 셔츠가 사실은 이 화려하지만 또 성격이 밝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노출이 됐습니다. 성격이. 네, 아주 좋은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가족도 그 자녀가 이제 둘 있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네 식구인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저를 많이 닮아서 다 똑같이 색깔을 노란색을 좋아해요. 네, 자, 노란색 얘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 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사귀어보면서 또 섬겨보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법칙이 뭐냐면 그 건강한 부부의 그 이 척도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기쁨과 감사와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뭔가 서로를 볼 때마다 인생의 절망을 느끼고 네, 도망가고 싶고 네, 볼 때마다 네, 뒷머리가 땡기고 네, 돌아가실 것 같고 소화가 안 되고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결국 그 건강한 그 부부, 건강한 관계의 그 표징은 서로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생명을 뺏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디오 준비됐죠? 네,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막아놨어. 차가 안 움직여. 브레이크 놔? 브레이크 놔야지. 아, 이 사람 어떻게? 아니 수도. 어, 이 사람이 자꾸. 아니 천천히 가면 되잖아. 아니 저 사람이 자꾸. 아니 둘이 되잖아. 그럼 네가 받든가. 자꾸 좀 물어주든가. 사람들은 수도 수도. 아니 사람 지나가면 일단 수란 말이야. 가래 가래 가래. 아니 네가 보고 판단해서 가야지. 아, 깜깜해. 아니 사람이 오면 서고 사람이 앞에 있으면 서야지. 그리고 지나가면 가란 말이야. 사람 오는데 어떻게 계속 가면 어떨 거야? 그렇죠. 저희 당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우회전할 거니까는 미리미리 자리를 잡으란 말이야. 이게 야 우회전 오른쪽, 우회전 왼쪽. 한대 아, 유턴해 유턴. 아이고야. 어떻게? 저쪽은 아, 좌회전. 저쪽 타? 어떻게? 어떻게? 빨리 얘기해. 아, 여기 어차피 좌회전 해야 돼. 여기 서 그냥. 저 여기 뒤에. 빨리빨리 얘기란 말이야. 브레이크, 브레이크. 그거 봐. 그때 확 밟잖아, 이거. 그럼 안 된다니까. 사고 난다니까.
여기 손 대지? 응? 저 밑에 신호등 그럼 이렇게 깜빡이 켜? 1차선 깜빡이 글자로 붙어. 나 갈게 아저씨. 그리고 끼어들 때는 뒤차 보고서는 좀 신속하게 들어가야 돼. 땡큐 한 이거 브레이크 15년 만에 지금 네가 땡큐 할 때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됐어. 땡큐까지 땡큐 친절하게 이렇게 주네. 땡큐 해주라며. 야 니가 뒤쳐 땡큐 하다가 앞차한테 아이엠 소리야. 세상 덤벌의 목소리가 붙입니다. 자 그렇다면 40대 부분은 어떨까요? 야 40대 기대됩니다. 예 40대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엔 특이하게 남편이 배우는 커플입니다. 특이하다. 야 예. 어떻게 남편이 생각하지. 자 남편이 이제 연수를 받죠. 벨트도 매야 되고 예, 어, 좀 꼬부라졌어요. 네. 잘하시네. 아니 조금만 가만히 있어. 천천히. 아니 차도 없는데 뭘 천천히 자꾸 천천히 그래. 아, 한 바퀴 다시 돌아야 되겠구만. 네, 가면 되지. 뒤에 응. 차. 이거 봐. 서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차에 왜 되지?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 저기 뉴트리아스 들어갈 건데. 이게 서로 운전을 할 줄 알아들이 싸우고 있는 게. 나이 미친 여자들하고 내가 짜증나. 아! 사살 이거 봐. 잘 돌아야지. 지금 남편의 운전이 좀 불안해.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은 거칠게 하고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아니야 어지러워. 아 뭔 차가 이렇게 많은데 토요일인데. 아 수도 없어. 브레이크 밟고 있거든요. 야 일단 둘 다 갑옷 입었어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 깜빡이 넣고 가만 있어봐. 깜빡이를 넣고 들어가야지. 가만있어 너 차 가만 가야지. 그것도 하나 못 들어가냐 이 사람아. 저쪽으로 지금 붙어야 돼. 더 써 또 가. 또 가야지. 저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어디. 아니 지금 차 안 올 때 들어가라니까. 아 갔어. 아이 정말 참. 이제 바람으로 이게 수도. 여기 서서 이제 악셀을 밟았다고. 수도. 정지선을 넘어가면 안 되지 여기. 내가 볼 때 한 50m 왔는데 계속 싸웠어. 안 해. 이 사람은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아 밟았잖아. 밟히는 게 쭉 나가버리면 여기서 정지선 위반되면 그것도 거기서 또 벌금 또 나온다니까 이거. 알았다고. 밟았다고. 차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똑바로 하지 않거든 이 사람이. 관찰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부부들이 티격태격 싸움을 시작했고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싸움의 강도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의 운전 연수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안 해. 40대 부부 기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부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서 또 벌금 또 나온다니까 이거. 출발. 다른 차들 다 출발하는데 출발. 저 사람 너 초보야? 뒤에가 지금 차 쫓아. 뒤에 차들이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아 성질 내는지 알아? 나 저 사람들이 초보냐고. 난 초보거든? 아 초보신데 맞습니다. 이제 빨간 불이니까 서서히 브레이크를. 아니 그럼 아 브레이크를 콱콱 잡으면 어떻게. 아 어떻게 해. 아 브레이크 발그레야 되며. 그러다가 이 사람아 잘못하면 뒤 차가 와서 때려버린다니까.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좋은 방법이 좀처럼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예,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좀. 아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아 나 진짜 치사 들어. 안 해. 하지마. 안 해. 이제 다시는 운전한다. 그래 안 해. 가르쳐준다. 하지 말아봐라 진짜. 이게 저 소리가 나오거든요. 운전은 운전을. 그 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고 야, 점점 부부싸움이 커집니다. 아이고 내 친구들이 남편한테 절대 운전 배우지 말라고 그러더라. 아이고 참 내가 아주 아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은 안 그런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안 그러긴 개떡이 나네. 잘 봐. 개 헛소리 하지 말고. 선생님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 부위 가운데 예절과 관련돼서 잘 알려진 부분은 뇌의 앞쪽인 천두엽입니다. 예의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던가 또는 예의 없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천두엽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존댓말을 들었을 때 반말을 한다던가 소리를 지르는 행동 등이 억제되는 데 있어서 천두엽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존댓말? 자, 우리의 뇌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담당하는 바로 이 부분, 측두엽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바로 이 부분이 자극되는 것이죠. 그러나 존댓말을 하게 되면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자극되면서 화가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 그 부부에게 존댓말을 권해봤습니다. 우리 서로 존댓말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덜 싸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좀 존댓말로 해봐봐. 아, 성질 나는데 이 사람아 존댓말이 나가 지금. 존댓말로 해보자고. 해봐요. 예? 알았죠? 아, 유튜브나 깜빡이를 켜야지. 예, 켰어요. 여기서 돌려요? 이거 봐, 그렇지. 예, 알았어요. 화 그만 내고 나한테도 좀 평소에 하듯이 좀 말 좀 좋게 좀 해줘요. 예? 예. 배우는 사람이 자세가 돼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게 바뀌었다고 나온 사람이 선생님한테 왜 자꾸 아니, 근데 배 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근데 당신도 알겠지. 초보 운전이 어떻게 속도 내란다고 막 속도 내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 속도를 내라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맞춰서 그 깜빡이 킬 때 키고 지금 아까 유턴할 때도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 네? 알았다고. 그렇지, 이제 깜빡이 끄고. 끄고요? 아, 아니야, 됐어요. 이런 거를 잘 좋아져요 분위기가. 더 안 네? 가도 돼요? 네. 오, 지금 많이 일단은 직진으로 가요. 있죠, 이제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구만. 이제 좌측방을 키고 처음으로 칭찬. 키고 잘 본 다음에 그 저기 버스 와서 됐어요? 그렇지. 네. 아, 그렇지 나왔다 이제. 아, 더워라. 아, 또 고마워요. 내가 보니까 이제 뭐 한 두세 번 정도만 더. 저렇게 달라지시나요? 당신이 화만 안 내면 더 잘해요. 제법 잘하는데? 부부 사이의 운전 연속. 이제부터 존댓말을 사용하면 싸우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계속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분들은 이해력이 빨라서 뭘 지적해주면 머리에서는 바로 입력이 되는데 이게 행동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맞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근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머리에서는 바꿔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부도 보면 서로가 지금 계속 으르렁대면서 서로에게 비난과 욕설을 퍼보니까 서로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네, 고운 말이 네, 가야 네, 또 고운 말을 우리가 또 전할 수 있죠.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댓말을 하니까 확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습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이걸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습관화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다 일어나세요. 우리가 잠시 네 연습하는 겁니다. 그 이제 먼저 옆에 자기 배우자가 있으면은 자기의 상상력과 자기 생각을 다 동원해서 최대의 찬사와 더불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늘따라 너무 이뻐. 오늘따라 당신 너무나 멋있어. 오늘따라 젊어 보이십니다. 네, 옆에 자기 배우자가 없으면 옆에 사람 아무한테나 네, 칭찬을 해 주세요. 칭찬. 네, 지금 두 사람 이상 칭찬하는 겁니다.
네, 다 칭찬해 주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열심히십니다. 네, 지금 칭찬 안 해준다고 또 싸우고 있어요. 네,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최소한 앞뒤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시죠. 네, 이 정도로 합시다. 앉아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생명의 법칙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열대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대어는 그리고 모든 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는다. 맞죠? 근데 이것이 저희 모든 인간에 적용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누가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이 소멸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것으로 또 다른 사람과 생명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네,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우자의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가장 기본적인 이 생명의 법칙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아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지면서 분리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생명을 주는 인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명을 빼앗는 그런 악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한 심리사지만 저는 어떤 곳에서 무슨 말씀을 드려도 저는 항상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너무 일찍 심리학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은 우리한테 좋은 기술이나 또 우리의 문제를 밝혀줄 수 있지만 해결책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심리학에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주는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은 자라는 것은 결국 쉽게 얘기해서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탄에 속한 네,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죄에 속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다툽니다. 그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환경과 나쁜 습관과 생각과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삶을 계속 영위해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세상을 따라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네,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게 첫 번째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제 예수 닮는 삶을 삽시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 적극적인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네, 좀 박력 있게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까지 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그 또한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은 우리 인간의 그 힘은요,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체성.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을 놓고 그 실험을 했습니다. 벌써 제가 처음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할 때 이런 임상 실험한 결과들을 제가 여러 그 것들을 봤는데, 똑같은 IQ, 똑같은 지적인 능력이 있는 아이 두 그룹을 놓고서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그 이 아이들의 능력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나 이 두부리 아이들은 똑같은 지적인 능력,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 아이들은 자기의 학습 능력에 대해서 자신 있는 아이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고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불신하는 그런 부류의 아이들입니다. 당연히 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줬는데 결국 결과를 보니까 자신감이 있고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똑똑한 아이야, 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아이들이 훨씬 더 결과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은, 더 이상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는 화를 낼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시작부터 아주 좋습니다. 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고 두 번째, 이제 마음의 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마음의 치료는 보통 왜 치유가 필요합니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상처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많은 경우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생각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혹은 어떤 상황적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 치유를 위해서는 성령의 개입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우리는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다 그 나눈 얘기지만, 용서의 근거는 사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요, 우리가 그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서, 은혜가 충만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 바탕은, 근본적인 근원은 결국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뭐 정도 차이일 뿐이지 다 우리는 아직도 죄의 그 올가미에 자꾸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에 우리가 감사해서 그 용서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또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우리가 조절할 이유가 있죠. 사실 그 정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정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작동시키기에는, 네,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죠? 많은 경우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의 정체성을 건드렸을 때, 나에게 심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그 변화를 날마다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게 할 텐데요. 이제 특별히 이제 대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그림을 일단 그렸는데요.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얘기하겠습니다. 보세요. 그 통계를 보면 이 부부 갈등을 그 일으키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물질, 그리고 두 번째는 성. 네, 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회에서 성을 다루기가 조금 껄끄러워서 우리가 피하게 되는데 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그리고 세 번째가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엄청난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계신 자매들, 특별히 어머니들, 성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애들. 네,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애들. 네, 우리 정말 귀여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생명.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도 생명을 창출할 수 있어요. 불과 우리가 몇백 불을 아프리카 가나에 보내거나 그 가난한 나라로 보내면 그 정수기, 물을 정수하는 거로 인해서 그 이 오염된 좋지 않은 물을 먹고 계속 앓고 있는 아이들이 그 정수기를 통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돈 때문에 사람들이 살인도 하고 돈 때문에 네,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맞죠?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초점은 말이에요, 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결국 뭐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죠.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도 한국에 있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자기 친구한테 말로 상처받아서 이 카카오톡에 너무나 험한 얘기를 통해 주위 친구들한테 자기를 헐뜯어서 그게 마음이 아파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특별히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생명을 빼지 않고 진정 그 타인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남자가 생각하는 말의 어투와 말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하는 것과 또 여자가 생각하는 말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다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싸우게 되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그게 모든 갈등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 싸우게 되는 원인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게 돼요. 이해가 되죠?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모든 불화의 시작은 네, 다름과 그리고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생활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지극히 네, 정성을 다해 네, 그 사랑을 표현하고 selfless, selfish가 아니라 selfless person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그 이 자매들 그 남편이 된 그 남자가 자기에게 구애를 할 때는 정말 목숨이라도 바칠 것이 네, 그렇게 헌신했죠. 네, 다 동의하시죠. 네, 온갖 선물과 네,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뭐 로맨틱한 러브레터도 보내고 네,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럴 때는 네, 이 남자 만나면 네, 그리고 이 남자와 살면 내 평생 편하겠다 생각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사람이 돌변해요.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실망하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결국 이 다름은 서로에게 어트랙션을 주는데 결국 다름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하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전역에 그 남녀가 서로에게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결국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 다 뭐라고 얘기하죠? 뭐 때문에 이혼합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해요.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은 이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계획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다름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 상상해 보세요. 나와 똑같은 성격, 똑같은 외모, 똑같은 체형, 똑같은 모습의 남자나 여자에게 어트랙션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뭔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려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외향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말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말을 잘하고 말을 그 많이 하는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똑같은 사람인데 이 그 사람의 장점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너무 많아서 시끄러운 거예요. 또 말이 많지 않아서 내가 얘기할 때마다 웃어주고 박수갈채하고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말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꽁하면
몇 주일 동안 말을 안 해요. 네, 이렇게 서로의 다른 점이 더 이상 자기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뺏는,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뺏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 selfish person,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의 말에 대한 태도를, 생각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남자 여자 차이가 나오는데요. 먼저 대화에 있어서 남자의 차이라고 나와 있고요. 남자는 독립의 틀, 그래서 업무 지향적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여자는 유대 관계의 틀, 그래서 관계 지향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왼쪽에 남자를 먼저 읽으면 한 목소리로, 남자는 조직화된 집단에서 놀기를 좋아하고 이러한 또래 집단은 지위와 지배력을 중히 여긴다. 남자들의 세계는 주장하고 허풍을 떨고 상대를 제압하며 관중의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남자들은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필요할 때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인정과 칭찬이 필요한 존재이다. 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는 같이 있습니다. 여자는 대화를 통해 친구를 사귄다. 소녀는 소년에 비해 사랑과 미움, 불안, 슬픔 등 감정과 비밀을 나누기가 쉽다. 여자는 남성보다 더 개방적이고 투명하다. 여자들은 자기의 느낌과 남들과의 관계를 맺고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느낀다.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을 때 힘이 생기고 감정적인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존재이다. 네, 저를 보세요. Child play, 어린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결과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그 남자아이들의 놀이와 여자아이들의 놀이를 비교해 보니까 남자아이들은 지극히 목표지향적, 결과중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지극히 관계 중심적이고 유대 관계에 좀 더 집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외는 있어요. 뭐 결국 심리학의 이런 여러 가지 통계는 결국 통계이기 때문에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남자아이들은 지극히 목표지향적이고 결과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야구를 할 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기의 친한 친구가 실력이 없고 자기 팀에 도움이 안 되면 네, 그 아이를 추방할 수 있어요.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남자아이들의 특성이라는 것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같이 어떤 놀이를 하다가 그 놀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놀이를 중단하고 새로운 놀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아이들은 이 목표 자체가 관계 중심적인데 남자들은 목표 중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대화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여섯 커플을 이제 무작위로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한 방에 여자들을 한 방에 이제 몰아놓고 30분 동안 서로 좀 교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생판 전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남자들 그룹을 들어가 보니까 이 남자들은 이제 통상적인 나이가 어떠냐,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까놓고서 이제 먼저 서열을 정합니다. 누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어느 학교 나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굉장히 통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얘기들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얘기, 그 다음에 스포츠 얘기, 네, 15분에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멀뚱멀뚱 서로 얼굴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색한 그런 정막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처음 만난 생면부지의 사람들인데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깔깔대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한 토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얘기했다가 누가 아이들 얘기하다 갑자기
네, 패션 얘기를 한 거예요. 옷에 대해서. 그럼 옷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학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 얘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random talk. 그러니까 정신없이 어떤 한 주제가 아니라 그냥 물 흐르듯이 그저 여러 가지 얘기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면서 짧은 시간에 엄청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적나라하게 자기들의 속을 다 내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남자들은 자기 속을 잘 보여주지 않아요. 네, 특별한 일 아니고는. 이걸 보더라도 여성들은 이 유대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대화법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부부싸움 할 때 이런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경우 자매들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때 직설법을 쓰지 않고 은유법을 써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이 계속 결론을 따져요. 네. 근데 그 여성들은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대화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한다고요? 유대 관계를 맺길 원하고 공감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해결사로서 얘기를 듣고 뭔가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는 그런 정의감과 책임감에 그 뜨거워져가지고 그저 계속 얘기를 들 때마다 계속 분석하면서 그래서 지금 내 아내가 뭘 원하지? 어떻게 해줘야지?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잘못된 서로에 대한 불이해 때문에 불필요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렇게 다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하면 보세요. 남자의 대화는 경쟁심과 지배심의 주변을 맴돈다. 여자의 대화는 친밀감과 동등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도 그 남자들은 사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과장이 심하고 허풍을 떨고요. 여성들은 성생활의 비밀도 서슴없이 서로 나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성에 대해서 여성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허풍과 과장만 있지 솔직한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는 남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남자는 말을 무기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자는 대화를 관계를 위한 다리로 사용한다. 보세요. 지금 제가 굉장히 간단한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만 확실히 우리가 이해해도 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식으로 그 대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계속 장황하게 그 이런 얘기하다가 또 이런 얘기로 넘겨가고 계속 그렇게 할 때 아 여자들은 평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저 나한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감정을 위로받고 또 나에게 공감하기 위해서 공감을 원해서 이렇게 장황한 얘기하는 거구나. 그저 들어주시면 돼요. 네, 자꾸만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야? 그러면 아내는 금방 발끈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 대화를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결론을 얘기해 주고 과정을 얘기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빴어요 얘기하고서 그리고 나서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자기의 감정의 변화 사태의 어떤 심각성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면 남자들은 지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해력을 우리가 갖게 되면 서로에게 넉넉함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대화의 그 문제 해결 그리고 대화의 목적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하기보다는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가 문제를 해결한다. 네, 이거는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잔 그레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남자들은요 대화법도 항상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저한테 이제 상담을 그 오는 부부들 가운데 2세들이 있어요. 근데 2세들이 보통 말을 잘하는데 그 남자들이
그 아내와 이제 갈등 가운데 있고 분쟁 가운데 있으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와서는 이제 중개자가 있으니까 좀 더 말을 수월하게 하는데, 이제 많은 남자들의 그 고민은 뭐냐면, 와이프가 나한테 막 쏘아줄 때 자기가 할 말은 많은데 말이 막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을 못 한다고. 근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 첫 번째로 언어 감각이 뛰어난 거 이미 아시죠? 여성들은 타고나기를 말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언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여성들이 사용하는 하루에 쓰는 단어가 남자보다 한 4배가량 많습니다. 4배. 그러니까 여성들은 하루 종일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말을 많이 못해요. 그리고 보통은 직장에서 자기 할당량을 다 쓰고 돌아오십니다. 네, 이미 다 쓰고 와서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네, 그러니까 말 자체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휘력이 딸려요, 남자들은. 그 이유는 남자들의 사고 자체는 그 잔뇌를 많이, 그 이 좌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고 그리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고, 여성들은 우뇌를 사용해서 좀 더 감성적인 것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보다는 훨씬 여성들이 그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언어 구사 능력도 그 탁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함께 미국에 늦게 이민 오신 분들은 아시죠?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영어를 빨리 한다는 것. 그리고 훨씬 더 적응을 빨리 한다는 것. 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성들의 탁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말을 남자들이 잘 못하고요. 특별히 남자들은 감정이 딱 복받치면 머리가 엉켜요. 네, 생각이 엉켜서 말이 안 돼. 그리고 이게 딱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남자들이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성들은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요. 예, 아시죠?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게 여성이 아니라 여성들은 말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생각을 다 정리해놓고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자가 치고 들어오니까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잠깐만 구석에 가서 정리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럴 틈이 없어요. 계속 공격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진맥진 완전 그렇게 상태. 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는 그 힘과 분노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뚜껑 열려서 그냥 화를 내고 소리만 커지는 겁니다.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네, 전달되는 건 분노뿐입니다. 네, 말을 하지만 내용도 자기도 모르겠어.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왜냐하면 화가 나면 남자들은 얘기를 못해요. 당연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감정이 실면 말을 더 잘해요. 다 경험하셨죠? 네, 여자들은 말을 더 잘해. 근데 남자들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끼리 싸울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먹이 나가죠. 네, 그냥 박치기 하죠. 저희 그 양가 부모님이 다 북쪽 평양 출신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항상 얘기가 평양 사람들은 화가 많대요. 그리고 분노, 그리고 근데 뒤끝이 없대는데 싸울 때 그냥 시향하면서 머리 딱 박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화를 한답니다. 네, 먼저 감정을 풀고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다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좀 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면, 작년에 좀 얘기한 거지만 잔 그레이가 사실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은 그 해리 크리스찬이라는 이상한 그 사이비 불교에도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 쓴 그 책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누구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서 정말 남녀의 차이를 너무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주는 그런 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써 있는데, 남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동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동굴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야 되고, 여성들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성들의 티피컬한 보편적인 태도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학교 가서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엄마한테 먼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아내는 고민을 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의 해결 방식은 그 아내와 다릅니다. 근데 아내는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대화로 해결한다고 그랬죠. 혼자 대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오면 남편과 대화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보통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혼자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본인이 보통 원해요. 그래서 동굴로 들어간다는 것은 혼자 들어가서 골방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산에 올라가셔서 40일 동안 올라가셨다 내려온 것처럼 네,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이제 벼르고 있다가 이제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말문을 꺼내고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남편은 어디를 가야 돼요? 네, 동굴에 가야 돼요, 동굴에.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이 문제의 나름대로 해결책을 딱 가지고 나와서 해결책을 제시하길 원해요. 모든 남성은 최소한 자기 아내에게 네, 존경받는 히어로, 네, 히어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쳐들어오니까 네,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은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가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생각이 안 되고 뭐만 치밀어 올라와요? 감정만 올라오면서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아이의 문제가 내 문제는 아닌데 와이프의 얘기가 꼭 나를 계속 비난하고 나를 계속 욕하는 그런 얘기로 들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정리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계속 자꾸만 얘기하니까 이제 벌써 감정이 이제 서로 틀어지기 시작해요. 아내는 집요하게 남편에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당신이 좀 얘기를 해야지. 당신이 해결을 해. 계속 자기의 이제 권위까지 건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동굴로 들어가길 원하는데 지금 동굴이 아닌 지금 네, 그 퍼블릭에서 지금 계속 나는 지금 창피를 당한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좋지 않죠.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그래? 그럼 잠깐만 내가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같이 좀 얘기하자. 나 지금 들어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나에게 잠시만 시간을 줘. 나 좀 쉬었다가 좀 곰곰이 좀 생각해보고 우리 저녁 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애들 재워놓고 나서 우리 얘기하자.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내도 지금 와이프가 하루 종일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다렸지만 남편이 들어왔을 때 직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벌써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네, 지금 에너지가 고갈됐습니다. 그러면 좀 동굴에 들어가셔서 편히 쉬시고 한 시간 후에 나오신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남자들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일단 먹여야 돼요. 네, 식사를 맛있는 음식을 먹여야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우리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본인은 그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닌데 좋은 의도인데 상대방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무지하고 또 어떨 때는 무관심하고 어떨 때는 실제로는 무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치고 들어가니까 그쪽의 반응이 네,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그쪽이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그 상대방이 입장을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언어와 그 시간을 고려해서 접근하면 훨씬 더 네,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대화를 하기 전에 뭐 해요? 싸움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잔 그레이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들의 생각은 사실 이 어려서부터 남자들이 이런 그 이 관계 훈련 같은 게 지극히 부족해요. 아까 말씀드린대요. 여성들은 이 타고난 천성 자체가 항상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 유대 관계를 신경을 쓰기 때문에 배려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는데 남자들은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훈련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수용하는 것도 사실 제가 클 때도 그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남자는 몇 번 운다?
네. 세 번 울어요. 세 번. 세 번.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 울어요. 엄마도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예요. 네,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나라가 네, 공격을 당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네, 그러니까 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맨정신으로 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의 감정은 굉장히 네,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자들이 한 가지 허용되는 감정이 있어요. 뭘까요? 분노예요. 그거 아세요? 남자들이 화내는 거는 어느 정도 허용이 돼요. 특별히 한국 문화는.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이 제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큰 기업에서 일하던 이제 중역 정도 되는 사람이 미국에 이제 그 잠시 그 나와서 일을 할 때 그 2세들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이 있는 그런 그 지부에 와서 일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문제는 한국의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대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와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큰 2세들이나 또 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꼭 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밑에 사람으로 대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학교는 더 심했죠. 저도 제가 그 중3까지 학교를 한국에서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중졸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중졸은 돼요. 네, 제가 초등학교는 무사히 잘 마치고 네, 중학교도 간신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정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교사들이 화가 나면 그 걸레 그 걸레 그 대자루 가지고 그거를 그 가지고 애들을 후려 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감옥도 아니고 이거 군대도 아니고 이건 정말 비인격적인 이건 미국 같으면 감옥 가야 돼요. 아이들을 후드로 패는데 이거는 폭행이에요. 폭행. 이거는 교육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화가 한국 문화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은. 그거 마음 약한 애들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다 견뎠어요. 할렐루야. 네, 정말 저는 유교도 잘 견디고 네, 병자로도 잘 견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의지의 한국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도 많고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은 네, 이 분노를 조절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어떨 때 남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를 내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제 Love and Respect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 그 목사이자 상담을 하시는 상담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에머슨 에그리지라는 분이 썼는데 그분 세미나도 제가 참석하면서 굉장히 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을 중심으로 그 남자의 필요와 여자의 필요를 아주 단순 명료하게 정리했어요. 그게 뭐냐? 남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필요는 존경심을 갖는 거다. 존경심을 받는 거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건 특별히 아내들이 원하는 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걸 원한다. 근데 생각해보면 뭐 남자도 사랑받기 원하고 여자도 존경받기 원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보세요. 이거는 역할의 문제인데 남자의 역할은 뭡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집안의 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책임자가 한 사람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굽니까? 담임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의 역할을 하죠. 저는 사실 오랫동안 그 부목사를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를 해본 건 딱 1년이에요. 1년. 근데 1년 동안 정말 모든 네,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까지 겪었습니다. 네, 그 1년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이래서 담임 목회가 힘들구나. 제가 딱 1년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 이후로는 저는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담임 목사를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제가 좌시아 목사님을 네, 끔찍이 존경합니다.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이거예요. 사실 저는 평생을 이제 전문 사역을 하려고 부목사를 한 거예요. 근데 부목사의 인생이 참 고달퍼요. 네, 부목사는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요. 네, 담임 목사는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네, 담임 목사보다는 훨씬 더 생명줄이 짧아요. 네, 언제 어떻게 될지 주님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또 신앙이 더 깊어진 건 사실인데 제가 특별히 제가 하는 또 사역이 그 담임 목사하고 이 신학이 같고 그리고 목회 방향이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많이 옮기고. 그리고 담임 목사하고 신학이 맞으면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발만 들고 뭐 그럴 제 사역이 그게 아니니까 저 나름대로 주님이 주신 그런 그 사명이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 떠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담임 목회를 그래서 해보자. 내가 그냥 해보겠다. 그런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역할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가 주어질 때 사탄의 공격이 꼭 따라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권위자한테 사탄이 공격을 해요. 제가 그 부목사 할 때는 이런 공격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계속 저를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어노인팅, 하나님의 인치심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도 저는 세미나를 하고 다니지 설교를 안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임했던 교회가 저 그 전임이었던 목사님은 한국 스타일의 일세 목사인데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교과서식의 설교. 근데 저는 전혀 교과서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자기 노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은 정반대로 자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네, 굉장히 비밀스러운 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교회한테 얘기 안 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도 그 옮겨가는 교회 교인이 제가 있었던 교회 교인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 당신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기로 돼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부임하기 두 달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숨기다가 떠날 때 그냥 말씀하고 가시려고 했는데 그게 보통 한국 목사님들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교인들이 알고 나서 너무 실망하고 상처받고 뭐 그래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제가 부임했는데 저는 너무 지나치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심리학의 그 전문 용어가 뭔지 아세요? 심리학은 네, 보통 우리가 까발김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까발김의 학문.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저는 까발김을 너무 잘해요. 근데 그게 교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담임 목사의 뭐 개인사를. 그리고 담임 목사는 뭔가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네, 그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하고 좀 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가기 너무 힘든데 그나마 목사님은 존경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만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감당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6개월 동안 굉장히 헤맸습니다. 그러다 6개월 후부터 네, 주님의 역사로 제 설교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제 설교가 세미나로 가다가 이제 설교다운 설교로 이제 바뀌면서 놀라운 사실은 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게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셔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관과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이 뭐냐면 사탄이 가장 만만하게 공격하는 대상은 뭐냐면 사실 기독교 가정의 아버지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버지가 결국 망하면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야 내 그 가정이 사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학교의 모토죠. 근데 저는 그걸 정말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쟁을 치를 때 결국 머리와의 싸움이죠. 네, 특별히 과거 전쟁은 장군과 장군이 이제 둘이 붙어서 그 누가 이기냐가 전쟁의 그 판가름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탄은 머리를 건드려요.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네, 아버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네, 목사님, 담임 목사예요. 아니, 부목사 제가 거의 20년 이상 했어요. 근데 딱 1년 동안 담임 목사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사탄의 공격도 제가 심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리가 중요하구나, 역할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건 내일 또 제가 좀 더 얘기할 거지만, 그래서 많은 경우 요즘은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누가 가장 먼저 신경을 씁니까? 엄마들이죠. 엄마들이 자녀에게 목숨 걸죠. 그런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결국 테두리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영적인 권위자로서 사탄을 물리치고 그 집안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그 집안을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역할은 계속 약화되고 엄마들만 자꾸 커지고 있어요. 이건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갈수록 요즘 이 전체적인 전세계적인 흐름이 남성들은 더 여성화되고 여성들은 더 남성화됩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결코 그 여성을 뭐 차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네, 저는 집안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네, 굉장히 네,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착한 남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집안 청소 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집안 모든 일을 제가 도맡아서 같이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평등을 주장하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에서만큼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버지가 책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남자들을 공격하고요. 심지어 누구부터 공격하느냐? 어린 남자아이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일 할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벌써 수년 전에 한국에서 4년 동안 가정사역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근데 그때가 벌써 2005년도 얘기예요. 2005년도. 근데 그때 벌써 한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포르노 중독 때문에 상담을 받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자랑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한국 아이들 굉장히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포르노 중독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동안 그 2세 목회를 하면서 머스 에트닉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갈수록 여성화되고 남자들이 정말 네, 무력화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이 오래 혼자 싱글 삶을 살면서 포르노 중독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더 이상은 아이들도 아니죠. 뭐 제가 그 섬겼던 그 이 청년부 학생들 가운데는 40, 45세까지 있어요. 근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people skill,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 기술들이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그저 인터넷에서 모든 걸 다 배우고 다 향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험도 제가 했는데 오랫동안 그 혼자 독신으로 결혼 못하고 있다가 제가 우리 그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 멀티 에트닉 주로 에이션 철치입니다. 그래서 80%가 다 그 에이션이에요. 뭐 그 중에서 뭐 거의 80%에서 뭐 75%는 다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뭐 중국인, 일본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황금 어장이다. 너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와. 제가 대놓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프로모트 했어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목사 그 자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걔를 이제 걔가 36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사람 사귀고 결혼해라. 또 그 아버님이 계속 목사님인데 저한테 계속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 형제가 드디어 자기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혼하니까 37이죠 그러니까 꽤 나이가 차고 그리고 와이프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36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아이를 낳고 싶어서 와이프는 애쓰는데 남편이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너무 오랜 동안 목사 아들인데도 혼자 살면서 포르노에 중독이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와이프하고 한번 거사를 치우려면 와이프가 너무 좀 까탈스럽고 좀 신경질적이어서 그 분위기 맞춰서 같이 한번 이제 자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혼자 해결하는 거예요. 그 와이프는 지금 빨리 애를 가지려고 날짜 정해놓고 그 날짜 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데 그 남편은 그냥 싫은 거예요. 너무 그냥 여자가
그 최근을 하니까.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런 그 남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결국 영적인 전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보세요. 맨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남자는, 네, 맨 밑에서 윗부분입니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요. 따라서 대화는 문제 해결책을 나누는 방법이다. 그래서 남자는 해결이 목적입니다. 문제 해결 어법을 쓰고요. 여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문제를 이야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공감하고 위로받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문제 공감 어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남편은 아내가 개인적인 주제를 화제에 올리면 그녀가 시시하고 사소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아내의 말을 중단시킨다. 네, 아내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는 감정의 긴장을 풀기 위해 나누고 싶은 것인데 남편은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건드리고 또 남편은 자기의 권위가 계속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내를 계속 괴롭히는 게 어떻게 괴롭히냐?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품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그리고 싸늘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크레이지 사이클, 그 계속 그 원하지 않은 악순환의 연속을 계속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현명한 방법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크레이지 사이클에서 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우리는 다르게 지음받았습니다.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기운이 다르고 이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줘야 여러분이 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그 자기 배우자에게 뺏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도 생명을 잃게 돼요.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하고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보세요.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그 종이를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서 하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싫은 말 다섯 가지, 좋았던 말 다섯 가지를 적으시고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대화해 보세요. 허심탄회하게 이거 숙제로 생각하시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대화법을 우리가 새롭게 그 생각하실 게 이제 그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과 몇 가지 해야 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들의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여성들은 자꾸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제 한 친구가 그 직장에 와서 자기 아내하고 밤에 대판 싸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whenever she's angry, she becomes historical.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화가 나면 자꾸 역사적이 된다. historical.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친구가 You mean hysterical?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historical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번 화가 나면 아내가 과거에 그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10년 전, 20년, 결혼 전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네, 그 다시 이제 분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십니다. 네, 과거는 과거로 다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네,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남자의 자존심. 네, 이것은 여러분이 막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지켜줘야 됩니다. 남자들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될 게 자기가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또 친구들한테서 인정 못 받아도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정을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내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가 자기를 믿어주면 네, 온갖 공주가 뭐죠? 무슨 공주죠? 네, 1.5세라서 네. 평강공주. 네네. 네, 저를 헷갈리게 하셨습니다. 네, 평강공주가 네,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네,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까 처음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칭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칭찬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나치게 아부는 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칭찬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죠. 그리고요, 네, 극단적인 표현을 두 분 다 피하셔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극단적인 표현. 그건 뭐냐? 당신은 항상, 당신은 언제나, 네, 이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를 여러분이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조차 네, 사라져 버립니다. 네,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로 그 원가적 문제를 언급하거나 공격하시면 안 돼요. 당신 엄마가 이래서, 너 갈수록 당신 장모님 닮아가네. 당신은 엄마하고 똑같아. 이런 말이 가장 최악의 말이에요. 아시죠? 네. 그래서 절대로 서로 가정을 공격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이거는 훈련입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저는 미국에 제가 16살 때 와서 미국 사람을 통해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너무 말을 곱게 이쁘게 칭찬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낯간지러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거 참 좀 멀쩡할 때가 있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다. 이건 좋은 관습이다. 이건 좋은 풍습이다. 문화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적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사람들은 칭찬을 하면 굉장히 멋쩍어하면서 괴로워하세요. 다들. 네, 괴로워해요. 지금 뭘 원하지? 이런 태도예요. 지금 뭘 원하는 거야? 그죠? 왜 이 사람이 심하게 나에게 아부를 하고 있지?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문화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제 가정에서 끊임없이 아이들 칭찬하고 격려해요. 그렇지만 그 야단을 칠 때는 또 호되게 야단을 치는데 야단을 칠 때는 꼭 프라이빌리 합니다. 칭찬은 항상 사람 있을 때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그건 저희 아버님한테 배운 거예요. 칭찬은 항상 공개적으로 하고 야단 칠 때는 그 이제 골방에서 단둘이 해라. 근데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바보 같은 짓은 아이들 사람들 앞에서 야단 치는 것, 부부 싸움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 이거는 서로의 인격을 깎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의 삶이 풍요해질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정태기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 한국에서 한신대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한국에서 치유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책도 사서 보고 또 그분 세미나도 가서 듣고 했는데 너무너무 간증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이분이 그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은데 가난한 섬에서 컸는데 아버지가 외도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섬에서 살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섬에 그 이제 젊은 처자한테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중 살림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섬을 넘어와서 아버지가 집에 왔대요. 근데 집에 보통 하루 이틀만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 돌아가고 나서는 또 이제 울분이 터져가지고 밤에 자다가 씩씩대면서 자기를 들러없고 자기가 첫째였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제 자기의 그 이 상처받은 마음을 해소하려고 이제 그 이웃 언니를 찾아간대요. 근데 첫 번째 언니한테 가면 밤늦게 가도 반갑게 맞이하면서 뭘 해주냐면 같이 욕을 해준대요. 네. 그러면서 계속 뭐 3, 40분 그 정말 모든 그 이제 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아빠 욕을 막 한대요. 그러면 그 마음이 후련해져가지고 엄마가 그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또 들쳐업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집에 간답니다. 또 다른 언니. 근데 그 또 다른 언니를 찾아가면 그 언니는 아이고 불쌍한 우리 동생 하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울어준대요. 그래서 꼭 엄마가 무슨 상처가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를 들쳐업고 이 두 언니를 찾아가는 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공감과 위로를 한 거예요. 네, 방법은 조금 네, 극단적이긴 했지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자기 배우자입니다.
네, 자기 배우자를 살리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또 정택인 목사님의 간증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자기 마을이 그 섬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아침 새벽에 그 바닷가를 가면은 이 그릇들이 이렇게 널려 있었답니다. 많은 그릇들이 그리고 이상한 물체나 물건들이 이게 그 쓸려온 거예요. 그 바다에서. 그래서 그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옛날 그 도자기 같은 것들이 있고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은 그 보통은 이제 배가 난파되면서 이게 쓸려온 거기 때문에 그 미신을 믿는 그리고 샤머니즘을 믿는 이 섬 사람들이 그거 집으로 가져와서 쓰면 뭐가 붙는다? 귀신을 우리가 그 섬기는 게 되니까 보는 즉시 다 깨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바닷가를 걸리면 어른이고 애들고이고 잠깐 뭐 물건이 있으면 다 버리고 깨부시고 하면서 귀신 붙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사촌 중에 하나가 그 서울에서 좀 살다가 내려왔대요. 그러면서 그 사촌이 여잔데 이 바닷가에 갔다가 아주 이쁜 그 그릇을 하나 딱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그릇 사이즈가 이 개밥으로 쓰기, 개밥 그릇을 쓰기 딱 좋겠다 해서 가져와가지고 3년 동안 개밥 그릇을 썼대요. 그러다가 사촌 오빠가 그 서울 어디서 그 교사를 하는 오빠인데 그 섬에 놀러 왔다가 그 개밥 그릇을 보면서 야, 이거 좀 뭔가 이 좀 심상치 않게 이거 좀 고가인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가서 그것을 감정해 보겠다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박물관에 가서 검증을 해보니까 이게 당나라 때 만들어진 몇 억이 넘는 고가의 골동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밥 그릇으로 쓰던 그 골동품이 어디 가 있어요? 지금 한국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그걸 모르고 그동안 수억 대가 넘는 그 많은 골동품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까부셨어요. 까부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한동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귀한 골동품, 가장 고가의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배우자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당신이 가장 가치 있는 골동품이, 골동품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네, 작품이야. 네, 작품 얘기해 주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네, 서로를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